보마.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 전에 뿌리만 있을 경우 혹은 잔존 치금만 있을 경우 가입 후에 보상이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치아보험은 회사마다 조금씩 약간의 해석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잔존 치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지만 요즘에는 잘 안 해주는 추세예요. 그럼 뿌리만 있을 경우 혹은 잔존 치근이 어떠한 치아에 대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로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 중에 치근, 치아의 뿌리죠. 일부가 부러졌거나 혹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뼛속에 남게 되는 치근의 조각을 잔존 치근이라고 합니다. 잔존 치근으로는 보험 가입 후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라면 과연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면 보상하지 않는 코드에 K08 혹은 K08.3이 보상하지 않는 손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잔존 치근으로 발치 후에 임플란트 박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잔존 치근이 있다 하여도 충치 코드나 치주염 혹은 치주 질환으로 코드가 나왔거나 혹은 잔존 치근 K08 혹은 K08과 K02, 04, 05로 같이 코드가 나왔다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잔존 치근을 무턱대고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 박아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잘 알아보시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치료 후에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보험사와 다툼 없이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코드명 혹은 진단명 사전에 치과 관계자와 잘 협의하신 후에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치과 뿌리 혹은 잔존 치근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